아, 저 오늘은 저기 LH 희망상가에 당첨되고 나서 거기에 제조업 허가가 가능한지 제가 구청에 문의를 해놨어요. 관할 구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김포에서는 사전심사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에 그 심사 때 제조업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 허가를 낼수 있는데, 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은 상가에 계약하고 키를 받으러 갑니다. 키까지 받아놨습니다. 이쯤 다 못해준다는 게 있는데 내가 들어왔으니까. 아, 양면 테이프가 남는다. 아, 나 이거 되게 싫은데. 이거 깨끗하게 떼는 거는 약 같은 거 있지 않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되기 전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전화로 주소지만 문의하면은 바로 그냥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비 심사라고 해가지고 제조업 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서류를 미리 진짜 그 영업 허가 낼 때처럼 다 갖춰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각 부서별로 싹다한 바퀴 도는데 검토를 한 다음에 결과를 나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심사에서 이제 가능하다까지 판단을 해서 여기 이제 잔금까지 내고 다 들어온 상태인데, 혹시나 뭐 김포 지역에서 뭐 특히나 식품 제조업 쪽, 식품 제조업 아니라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일찍 서둘러야 되고, 시청, 구청에 미리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생 교육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위생 교육도 받았고 사전 심사도 끝났고 그다음에 보건증도 받았고 하니까, 이제 창고 사무실에 있는 설비만 넣어가지고 딱딱 구도를 맞춰가지고 진짜 이제 허가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한 발짝 나가섰다는. 옛날에 가게 할때 쓰는 냉장고들을 이쪽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제일 불만 많은 친구가 한명 지금 왔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일단 좀 아직 먼지가 많아서 청소가 안돼 있어가지고 다행히 뭐 없긴 없는데, 한번 바닥부터 한번 쓸고. 우선 집기들을 넣고 어느 정도 집기나 어떤 시설물이 갖춰진 다음에 제조업허가 신청을 해야 한 3일 안에, 3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구청에서 현장 실사를 하러 나오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우선 냉장고를 갖다 놓겠지만, 보고 이제 어떤 싱크대라던가 어떤 구획 나누는 칸막이나 커튼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할 거라서 제조업 허가를 받는 데는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싱크대를 아직 안 받기 때문에 일단은 냉장고 큰 집기부터 넣고 나머지 시설 뭐 작업대라던가 이런 거를 또 다음 쉬는 날에 구하러 저기 주방용품 판매하는 데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상 한거 없이 이거 냉장고만 4개 옮겼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서 냉장고 4개 옮겼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요 친구 없었으면 오늘 또. 친구야, 고맙다. 네 덕분에 오늘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빨리. 뭐 먹고 싶노? 당연히 고기 아니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오늘 나한끈 했다. 뭐한 끈이고, 이 정도면은 그냥. 이 혼자 하지 마, 인마. 고맙다. 우리가 갈 데가 저기 삐 없다. 명륜 진사갈비. 되게 특이하게 직원들 딱 사진을 붙여놓고 있네. 갈비 드시고 체력 보충하세요. 야, 사람이 엄청 많네.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가. 그래? 아니, 참기름 기름장 먹어. 아, 기름장 없어도 된다. 완전히 이거 봐. 아, 이래 돼 있구나.
길을. 아, 걔네들이 걔네 직원들이죠, 직원. 뭔가 동공이 울리는데 원래 이럴 때 다 대피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다. 떡볶이 맛있네. 다 익었나? 너무 되나? 맛있다. 맨날 이게 고기 구울 때만큼 열심히 하면은 니는 인생 성공하겠다. 고기 집에 차리까 그러면 아예. 덕에 어쨌든 간에 내 또 사업을 하는데 한 발짝도 나아갔다. 오늘 내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도 얼마큼 나갔단 말이고. 지금 몇 번이나 오게 하는 거? 거의 뭐 이 정도면 우리 둘이서 뭐 공달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일이다지 네가 다 하나. 아무튼 욕 봤다.